강아지는 왜 자기 발을 이렇게 자주 빨까요? 강아지가 발을 빠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하려고 빨기도 하고요. 간지러움 때문에 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강아지의 발 빠는 행동은요, 만약 심해진다면은요, 세균의 번식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발을 빠는 일명 발사탕을 하는 흔한 이유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강아지는 알러지로 인해 발을 빨기도 합니다. 주로 사료와 같은 음식물이나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혹은 요리할 때 나오는 여러가지 페놀류의 유증기나 디퓨저 혹은 집안의 꽃나무 등에서 알러지가 유발되며 간지러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을 많이 빨게 됩니다. 이런 알러지성 원인의 특징은요, 발사탕을 하기도 하지만요, 눈주위도 약간 붉게 보이고요, 귀 역시 간지러움으로 인해 자주 긁기도 합니다. 사료를 교체했다거나 새로운 간식을 주었다거나 말린 고기류를 먹었을 때 주로 많이 생기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불안함이나 혹은 지루함으로 발을 빨기도 합니다.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심심하거나 불안하다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발을 빨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책이나 놀이활동을 많이 못하거나요, 불안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을 계속 빨거나 혹은 몸을 긁거나 벽이나 바닥을 핥는 듯한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머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감의 해소가 조금 일어난다는 건데요, 근본적으로는요, 지루함이나 활동량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면요, 점점 더 증상은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습진과 같은 피부염 때문에 발을 빨기도 합니다. 발을 빨아서 습진이 생기기도 하지만 습진이 생겨서 발을 빨기도 한다는 거죠. 강아지는 땀을 흘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지만은요, 유일하게 발바닥에는 땀이 나오는 한선이 발달해 있어서 발바닥을 통해서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발바닥 사이에 움푹 들어간 이 지간부라는 부분이 습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이로 인해 습진과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무좀과 같은 건데요, 발바닥에 피부염이 심해지면은요, 간지럽기 때문에 발을 더 많이 빨게 되고요. 발을 빨면 습진과 같은 피부염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간지럼증, 소양감이 더 심해져서 더욱더 발을 더 많이 빨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질병으로 인해 발을 빨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혹은 쿠싱과 같은 호르몬 질환들은요,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지속되는 피부염으로 발사탕을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10살 이상의 노령견이요,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지고 발사탕이 시작되었다면요, 호르몬 질환을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통증으로 발을 빨기도 합니다. 산책 후 갑자기 발빨기가 시작되었다면은요, 혹시 산책 중에 발을 다치진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산책 중 날카로운 것에 발을 다쳤거나 벌레 물렸거나 혹은 풀씨 같은 것이 발바닥 사이에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을 걷느라고 발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요, 너무 거친 돌들을 밟고 다니다가 패드가 손상되어 벗겨지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강아지는요, 발바닥이 그리 강하지 못하여 거친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에서도요, 굉장히 손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겁니다. 산책 후에는요, 반드시 발에 상처가 없는지 종종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강아지의 발빨기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먼저 우선 첫째로요, 산책 후 발을 물로 잘 씻고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이물질이 남지 않게 꼼꼼히 씻겨주는 겁니다. 발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은요, 강아지 발바닥에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피부병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습하지 않게 잘 말려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습한 상태가 유지된다면은요, 습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을 물티슈로 닦는다면은요, 일반 물티슈가 아닌 강아지 전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자극도 적고 습진도 덜 유발하게 됩니다. 매번 세정제, 샴푸 같은 것을 사용하여 발을 닦는다면요, 발에 자극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정티슈나 혹은 그냥 물만으로 세척 후 잘 말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 털을 좀 짧게 밀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발바닥 주변에 자라난 털을 잘 잘라주시는 겁니다. 발바닥 털을 짧게 자르면은요, 발바닥 털에 물이 묻어도 잘 마르고 이물질이 잘 안 묻어 습진이 생길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발바닥 털의 정리는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줄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발바닥 털을 짧게 자르는 것은요, 슬개골 탈과 같은 관절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는요, 발바닥 털이 길어지면은요, 미끄러지기 쉬운데 그러면은요, 관절에 무리가가 슬개골 탈구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아토피가 있다면은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최대한 피해주는 겁니다. 강아지가 만성적으로 발을 핥는다면은요, 가장 먼저 의심해볼 것은 알레르기. 사실 반복적인 발사탕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간지러워서 빤다는 거죠. 특히 소고기, 유제품, 닭고기, 밀가루 등의 음식은요, 식이알러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들입니다. 식이알레르기가 의심되면은요, 뭐 로얄캐진의 하이퍼알러지나 힐스의 제트디 같은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시고요, 다른 간식들을 최대한 자제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 후에는요, 발에 상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강아지가 산책 후 집에 돌아와 보니까 유독 한 발만 집중적으로 핥는다면은요, 상처로 인해 통증
통증을 느끼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면요, 상처를 씻은 뒤 소독하고 강아지용 연고나 혹은 자극이 없는 포비돈 요오드 같은 소독약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는데 아파한다면요, 관절염이나 염자 같은 관절 질환 역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아프면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들이 발을 할래 행동을 한다면요, 아유 강아지는 원래 그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상처가 있거나 혹은 아픈 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발사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